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경인북부청 합격자 아이샌맘 이나영입니다. 수험 기간이 한 4년 되네요. 네. 네, 시험 몇 번 치셨나요? 시험 횟수로는 3번 쳐서 3번째 붙었습니다. 아, 3번째 네. 힘들게 시험 보고 합격하셨는데 합격 소감? 우선 합격해서 너무 이제 기뻤고, 막상 합격하고 나니까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이 또 걱정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계리직을 어떻게 알고 준비하게 되었나요? 아, 네. 저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제 육아하다가 이제 직업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공무원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다가 과목수도 적고 또 워라밸도 좋다고 해서 계리직을 알게 되었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권유가 있다는데, 네. 남편이 강력하게 권유했나요? 네, 남편이 가장 먼저 해보면 어떻겠냐고, 이제 합격하면 업고 다니겠다 이런 농담도 하면서, 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작해야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합격자 발표났을 때 남편이 업어줬나요? 아니요, 업어주지 않았습니다. 유산통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요? 저는 이제 다른 타 사이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지인이 유상통 이제 듣다가 같이 하면 어떻겠냐 해서 유상통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유상통 그리고 수강했던 돈 워리 패스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면접 특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필기 붙고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나 막막했는데, 면접까지 다 이제 케어해 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유상통에서 특히 도움됐던 강의와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강의가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라이브로 강의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았고, 집에서 봉투 모의고사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무엇보다 필기 합격한 다음에는 면접 프로그램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터널에서 나오는 영상을 10번 이상 봤다는데, 네. 마지막쯤에 보내주신 영상으로 기억을 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멘탈이 너무 흔들려서 힘들었었어요. 그때마다 그 터널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영상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빛이 나오는데, 힘들다고 여러분 포기하면요, 나중에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각오를 하고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죠.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통과하셔야죠.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네. 그걸 보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계속 돌려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광우병 학습법을 물어보겠습니다. 컴퓨터 일반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유수쌤이 라이브 특강을 잘 따라오면 된다고 하셔서 이제 라이브 특강을 열심히 따라가고 또 문제 풀이도 중간중간 같이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라이브 특강은 라이브로 실제로 들었나요? 아니면 다음날 녹화된 걸 들었나요? 저는 라이브로 실제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듣는 게 더 도움이 됐나요? 조금 더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라이브를 들으면은 아무래도 동영상 강의로 들으면은 학원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은 잘 안 드는데, 오늘 왜 코코님 안 보여요? 우리 강아지 어디 갔지? 코코님 진짜 안 오셨어요? 그 불금 즐기러 가셨나? 라이브를 시간에 맞춰서 딱딱 들어가서 듣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현장에서 학원에서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편금융 고득점 맞으셨는데 우편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우편을 제가 자신이 없어서 사실은 마지막 한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는 정말 우편이랑 금융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장 들어가는 직전까지도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었나요? 아니면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셨나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제가 이 손글씨에 자신이 없어서 그냥 기본서 위주로 열심히 줄쳐가면서 외우면서 했습니다. 네, 금융도 그렇게 하셨나요? 네, 금융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육아 병행하면서 맘씨만 24시간,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셨는지? 제가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는 시간을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재우고 9시부터 이제 라이브 특강 시간에 라이브 듣고 새벽 5시, 6시 그때까지 계속 공부 시간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낮에는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놓고 잠깐 낮잠으로 부족한 잠을 채우거나 아니면 조금 체력이 남으면 그 시간도 공부를 하면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저는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은 뭐 맛있는 음식 시켜 먹거나 조금 멘탈이 많이 흔들린다 싶으면은 명언을 많이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명언을? 제가 가장 많이 되새겼던 명언은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간 것은 내가 피한 고난을 끝까지 견뎌냈기 때문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이 고난을 어떻게든 이겨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연습 준비를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일단 유상통해서 제공해 주시는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갔고요. 또 스터디 모임 하면서 모의 면접 계속해서 보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다른 면접하고는 다니셨나요? 아니요, 따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 유상통 것만으로도 충분한가요? 네,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터디원도 모두 이번에 합격하셨나요? 네, 저희 조원 다 합격했습니다. 네. 유상통에서 준비했던 모의 면접하고 그다음 화상 면접 있었잖아요. 네. 어땠나요? 저는 모의 면접 봤을 때 그때 오인혁 강사님께 면접을 보았는데 사실 울었습니다. 너무 이제 막막하기도 하고 잘 감도 안 오고 해서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면접 볼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었던 동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화상 면접은 도움이 됐나요? 네, 화상 면접도 이제 저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조금 더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수험 준비하면서 후회했던 것이 있었다면? 사실 타 사이트에서 공부를 하다가 유상통에 넘어온 것이라서 유상통을 가장 먼저 선택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유상통에 넘어오고 너무 이제 좋고 감동받는 일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유상통을 꼭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리직을 준비하고 있을 만세에 한마디 해주세요.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멋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게 과연 맞을까? 어쩌면 내 아이 이쁜 순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지금 이 시간이 나중에 피가 되고 땀이 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계리직 합격은 유상통.